잉여맨 로블록스. 잉여맨은 나 양쪽 뿔이 부어올랐어. 이빨이 너무 아파서 말이야. 탕후루를 엄청 먹었더니 이빨이 다 썩어버렸네. 아, 내 치아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가 양치하라고 할 때 양치할걸. 맞아 맞아. 아, 미호야. 응. 공포의 치과야. 아, 갈 수밖에 없겠지, 여맨아, 진짜로? 지금 나 이빨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썩었어. 여맨아, 나는 턱이 이상해졌고 이빨이 한 개 썩었어. 들어가자. 싫어. 아, 미호야. 그릴 소리가 엄청난데? 아, 여맨아. 진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치과 오니까 너무 싫어. 그냥 평생 아플까 우리.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저 간호사 봐봐.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얘들아, 아니, 둘이니 빨리 들어오렴. 안 된다. 어디가? 나는 치과는 진짜 싫어. 나 치과 진짜 안 갈래. 그냥 안 갈래. 그냥 평생 이빨 썩을래. 그냥 틀리길래. 나도 그냥 이빨 다 없어져도 돼. 하지만 치과는 싫어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그냥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아픈 채로 있자. 그게 낫겠어. 그래, 양치를 하다 보면 사라질지도 몰라. 맞아, 난 진짜 치과가 싫고 저 드릴 소리가 너무 공포적이란 말이야. 우리 근데 치과 안 가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갔다 왔다고 뻥치면 되지. 근데 우리 이빨 상태를 막 안 믿으실 거야. 집에 어떻게 들어간다. 무서워. 안녕, 얘들아. 누구세요? 아, 선생님은 치과 의사야. 이 건치들 보이니? 치과 의사? 치과 의사? 무서워. 너네들 이빨 상태가 그거 뭐니? 한번 보자꾸나. 응? 이 녀석 봐. 이빨이 꽤 많이 썩었는걸? 어머. 너네 이빨 상태가 이게 뭐니? 저희가 탕후루를 먹고 양치를 안 해서요. 맞아요. 치과 가야겠네. 근데 치과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 드릴 같은 소리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렴 우리 애기들. 선생님이 우리 치과는 좀 다르단다. 이름부터 사탕치과야. 사탕치과. 응? 사탕을 먹으면서 시원하게 뽑을 수 있단다. 응? 사탕을 먹으면서 뽑을 수 있다고요? 거기는 그러면 안 무섭겠네요? 물론 마취도 주사로 안 해요. 사탕으로 해요. 사탕 먹으면 마취가 확 돼. 미호야, 여기는 사탕을 먹으면서 이빨을 뽑는다는데? 좋은 곳이니까? 얘네들 이빨 썩으니까 냄새 봐, 냄새. 빨리 뽑으러 가자, 얘들아. 하지만 사탕을 먹는다면 난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여민아. 그래. 선택 잘했단다, 얘들아. 선생님 병원이야. 좀 우와. 크지? 돈을 꽤 많이 벌었단다. 무마취로. 무마취? 엄청 유명한 병원인가 봐. 이게 여기라면 믿을 수도 있을지도. 들어가자꾸나. 녀석이.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여맨아? 여긴 뭐지? 어떻게 된 일이지? 사탕 치과?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을 한 게 맞나? 기절했었는데. 어머. 얘들아, 일어났구나. 선생님이 너네들 갑자기 문에 들어가는데 뒤통수에 모기가 있어서 선생님이 망치로 잠깐 때렸단다. 모기를 잡아주셨구나. 미호야, 근데 나 입냄새 많이 나? 지옥 갔다 왔어 나 방금. 흉지를 안 뽑았더니 입냄새도 났고. 근데 선생님, 이 병원 좀 이상해요. 왜 그러니? 맛있는 초콜릿들과 사탕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이게 아이들이 치과를 하도 무서워하니까 선생님이 맛있는 걸 먹어도 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놨단다. 오! 먹어버려 먹어버려 맛있게. 어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넛츠 콜렛 뿌려 먹어야지. 우와 도넛츠 구워 먹고. 우와 여기 사탕도 있어. 우와 이 치과 진짜 진짜 사탕을 주네. 맛있다 달콤해. 완전 맛있어. 어, 내 충치가 더 썩는 것 같아. 어, 정말 좋구나. 충치가 더 생겼다니. 빨리 이제 들어가자꾸나. 미호랑 여맨이 수술실로 들어오렴. 어, 수술실이요? 무섭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 괜찮단다. 선생님이 안 아프게 해줄 거예요. 아주 안도 아기자기해. 들어오렴. 선생님, 그러면은 저 이 초코 도넛즈 먹으면서 뽑아도 돼요? 아이, 그럼 그럼. 선생님이 아유, 더 먹여줄게. 안에 들어오렴. 와. 먹으면서 뽑을 수가 있어? 여기 엄청 좋은... 아... 아기자기하지? 누워? 이게 뭐야?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여기는 너무 공포스러운 것 같은데. 밖이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원래 현실이란 게 그렇단다. 빨리 누워보렴. 미호야 괜찮을까? 우리 뭐 모르겠어. 이게 맞나? 아, 못 움직이게 쇠사슬로 묶고. 오! 어, 너도 묶어주고. 아이고 움직여버려. 못 움직이지? 선생님 저도 무서워요. 아, 오랜만이네 이 감각. 서늘한 감각 말이야. 아 수술복으로 좀 갈아입고 와볼까? 여맨아 이거 우리가 뭔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인데. 아니야 그래도 안 아프게 뽑아주신다고 했어. 우리 믿어보자. 하지만 이번 꼬라지를 봐. 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네. 선생님은 최첨단 손을 준비했단다. 너네들의 충치 아니 그냥 다 뽑아버리겠어 이를. 선생님 잠시만요. 아 너무 무서워요. 잠깐만 잠시만. 선생님 잠시만요. 그 이 정도는 좀 부족한가? 오랜만에 우리 전기톱을 한번 찾아봐야겠구만. 전기톱? 전기톱으로 우리 이빨을 갈아버린다고? 전기톱이 여기 있었을 텐데. 없네 얘들아. 하지만 걱정 마렴. 찾아올 테니까 말이야. 여맨 아빠. 여기서 이빨을 치료받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 그러니까. 자, 내가 풀어줄게. 자. 됐어. 자, 이제 우리 탈출하자. 오! 안 돼. 이쪽. 뭐야? 맞죠? 야, 이거 뭐야? 사방이 시칼이야. 누가 봐도 이게 치과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쪽. 됐다. 전기톱 가지고 왔다 얘들아. 어디 간 거야 얘네? 얘들아 어디 갔어? 이빨 다 뽑아야지. 충치 더 썩어. 어 어디 갔어? 다 이빨이고 뭐고 이제 다 뽑아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이상한 치과인 것 같아. 우리 아무래도 이상한 치과 된 것 같아. 납치당한 것 같아. 조금이 아니라 매우 이상한 선생님이야. 돌팔인 것 같은데. 빨리 여기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여맨아. 근데 아래에 선생님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탈출하지? 어떻게 탈출해? 왜? 여기 충치 냄새가 살짝 나는데. 이빨 썩은 내가 좀 나는데. 이쪽으로 나갔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환풍으로 들어가자. 기어 들어가면 환풍? 여기 길이 있어. 이쪽으로 와. 와. 여기
여기 여기. 냠만한 카티가 나 무섭단 말이야. 나 고소공포증 있어. 잘 타고 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빨 뽑아 맛있게 뽑아 줄게. 여기요?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지금이다. 내려와. 진짜 무서웠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간 거지? 이빨 많이 썩으면 안 되는데, 그거 보험도 안 되는데. 갔나? 미호야, 빨리 이상한 이 치과 나가자. 빨리 나가. 그래, 빨리 퇴출해버리자. 잠깐만. 이 치과 100층에 있는 거였는데? 아니, 또 100층에 끌려왔다고? 뭐야, 문이 다 잠겨있어. 여기 문이 열려있다. 잠깐만, 이 치과 이상해. 아래를 보지 마. 아래에 뾰족한 게 있어. 여매나 조심히 가란 말이야. 떨어지면 안 된다.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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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오. 두 개 여기 파이프를 잘 만져가지고 됐다. 두 개. 오, 잘한다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다.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오 떨어질 것 같아. 오 됐다 됐다 됐다. 됐고. 뭐야? 여기 길이 없는데? 여기 근데 어? 버튼이 있어. 옆에 버튼을 눌러보자. 어? 꾹. 아니? 그랬더니 문이 쪽. 문이 열렸어. 와, 진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어. 여기 뭐지 여기? 90층 가자. 이 집과 90층에 있는 거 보니 엄청난 걸. 70층이 됐어. 열쇠를 찾으시오? 열쇠를 찾으시오? 이 70층 문을 열려면은 70층 응. 열쇠를 찾아야 되나봐. 아, 어, 뭐야?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는 곳? 그게 뭐지? 뭘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그냥 치과 아니야? 아, 그러네. 이가 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여기 치과, 치과인가 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오. 어, 무서워 보여. 내가 입력해 볼게. 그럼 문이 열리지 않을까? 자, 아. 치과. 어, 정답. 어, 맞췄어? 예. 문이 열렸어. 뭐야? 머리가 아플 때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아, 머리가 아플 때.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뭐지? 뭐지? 머리가 아플 때? 그냥 권장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개! 한 개? 한 개죠, 한 개. 한 개? 알았어, 내가 입력해볼게. 한 개. 안 되는데? 어? 뭐지? 머리가 아플 때, 때 무슨 질병이더라? 두통, 두통이 오는 거잖아. 맞아, 두통. 그치. 어! 두통! 그럼 머리가 아플 때는 약을 두통이나 먹어야 되는 거니까 두통 아닐까? 오, 그런 거 같아. 머리 아플 때 두통 먹자. 두통. 오, 정답. 오, 대박. 오, 대박. 아, 이 문제 어떻게 됐지? 재밌다. 뭐야? 오! 어? 어, 뭔 소리야? 오! 청색 휴지 줄까? 청색 휴지 줄까? 청색 휴지 원래 파란 휴지와 빨간 휴지 아니야? 근데 청색과 청색을 준다고? 청색을 줄까?
옆에 그림이 말하는 질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비인후과. 청색 휴지 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휴지는 청색밖에 없는 거잖아. 어. 청색. 맞추면 니키를 주겠다. 어, 너무 어려워. 어, 옆에 그림이 말하는 질환의 이름이 뭘까? 힌트는 이비인후과다. 너무 어려워. 저 뒤에 귀신 뒤에 열쇠가 있는데 저걸 얻어야 되는데 말이야. 뭘까 정답이 도대체? 정답은 나 진짜 내가 볼 모르겠는데? 때는 청색 청색이잖아. 응. 질환의 이름. 난 이게 좋더라. 난 이 청색이 좋아. 청색이 좋아? 난 이 청색이 좋아. 난 이 청색이 좋아. 아, 저 귀신 씨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더 주세요. 너무 내가, 어려워요. 내가 이 청색을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지? 무슨 색이지? 청색. 그럼 정답은 나왔군. 내가 좋아하는 색은 청색. 난 청이 좋더라. 어?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난청. 난청? 나는 청색이 좋더라. 난청. 난청 아니야? 나 이거 아무도 못 맞췄을 듯. 여맨이 너니까 맞춘 난청인가 봐. 맞췄으니 다음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주겠다. 그럼 이만. 난청.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 열쇠 얻었다. 와 여기 배층 탈출하기 좀 힘든데? 그니까 여기는 좀 치과라서 그런가. 아 어렵네. 자 열쇠를 문 열게. 아 50층. 50층 여기다 정답을 맞춰야지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아! 들어가 볼까? 여기는 뭐지? 입원실인가 봐. 오! 이 사람들이 입원실인데 피를 엄청 흘리고 있고 아파 보여. 어 엄청 무서운 입원실인데. 오 힘들어 보여. 어 여기 문제가 있어. 다음 생물 중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1번 코모도 도마뱀. 입안의 침이 세균 덩어리이며 물리면 고통 속에 사망. 2번 모기. 엥. 파랑고리 문어. 특징 온몸에 맹독이 있어. 다우면 사망. 뭐야 이거 정답 뭐야? 이거 당연히 이거는 코모도 나 정답을 알고 있어. 아니야. 아이고 코모도 도마뱀이야 바보야. 치마뱀 저기 세균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야. 코모도 도마뱀. 야 그러면 야 이거 코모도 도마뱀이지 당연히. 아니라고. 땡? 뭐지 그러면? 아 여매나 내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 모기가 사람을 진짜 많이 죽인대. 야 모기가 어떻게 사람이. 나 어제도 물렸어 모기한테. 근데 왜 나 안 죽어? 왜 나 안 죽어? 너 곧 죽어! 나 왜 안 죽어? 괜찮아. 바보 아니야 모기가... 이거. 아니 진짠데. 진짜라고? 모기야 모기. 아무리 봐도 파랑고리 문어인데 온몸에 맹독이 있는데. 응 그래 파랑고리 문어 해봐 그러면. 알았어. 파란고리 문어 진짜 무섭다. 맹독이 있대. 틀렸다는데? 그래 진짜, 모기라니까. 아 진짜 모기라고? 나 어제도 물렸는데? 모기. 빨리 매년 가장 많이 사람들을 죽이는 건 모기가 범인이다. 매년 72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추정했다. 질병을 옮기기 때문이라고? 어, 완전 무서워. 그래 모기가 얼마나 해로운 해충인데. 뭐야 10층 열쇠를 찾으시오. 우리 꽤 많이 내려왔어. 10층까지 왔네. 10층이라 여긴 뭐지? 어? 어? 뭐야. 악어의 눈물. 군것질을 하고 이빨에 닦지 않고 초콜릿을 입에 넣고 다녀 충치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충치를 뽑아 악어를 기쁘게 해주세요. 아니 아~ 악어가 눈물 흘리고 있어 보여 여기 끝에? 또르르르. 어 악어의 눈물이다 불쌍해. 또르르르. 아무래도 충치를 뽑아서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이 사탕들을 다 빼주자.
아, 너 악어야, 너 이런 거 먹으니까 어? 이빨이 썩는 거야. 우리랑 똑같네. 맞아, 이렇게 달달한 건 인간들의 것이라고. 악어 따위가 덤빌 게 아니란 말이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일단 충치를 뽑아줘야 되는데, 와, 충치가 엄청 많아. 나 충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어? 어? 안녕? 이빨 뽑아야지. 다시 심어. 저거 심자. 일단 이 아가야 빼줄게. 자, 이거 빼고 자, 빼주고. 까꿍. 아, 이거 뽑아줘. 오케이, 다시 심어 그냥. 다시 심어주고요. 아니 뭐야, 무서워. 여기 위에 있는 거 빼주자. 아? 선생님이 왜 저 이빨에 나오지? 자, 이거 뽑아주고. 야, 이 이빨은 절대 뽑지 말자. 이 이빨은 뭔가 살색인데? 진짜. 아, 뭔가 찌꺼기가 붙어있는 듯한데? 이 충치는 치석 뽑아줘. 더 크게 해주자, 이렇게. 아! 후. 자, 이거 선생님 없는데 이거 뽑아주고요, 이렇게. 자, 뽑아주고. 어? 잠깐만, 여기 열쇠가 있어. 오, 열쇠? 어, 나 봤는데 여기 열쇠 있다. 열쇠를 획득하고요. 자, 이거 빨리 나가자. 아, 녀석들 어디야? 어디까지? 빨리 뽑아야지. 맛있게 뽑아야지. 빨리 나. 잠깐, 뭐야? 탈출구가 잠겨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모르겠어. 선생님 오는데 잠깐만 일단 지하실로 내려가자. 빨리 지하실에는 탈출구가 없을 거야. 우리 갇힌 거 아니야? 어떡해. 뭐야? 벌들을 가둬놓고 꿀을 얻는 거 같다고? 여기 벌들이 갇혀 있어. 벌들아, 너 여기 왜 갇혀 있니? 불쌍해. 옆에 이거 뭐야? 콜라가 있는데? 콜라에 꿀을 넣어 만든 꿀라. 먹으면 충치가 100개는 생길 것 같아. 여기 꿀들이 나오고 있어. 오, 아, 그러면 저 벌들한테서 억지로 꿀을 빼내고 있나 봐. 아이, 불쌍해라. 내가 구해줄게. 구해주자, 우리가. 어이구, 괜찮니? 자, 우리가 벌들을 구해줬어. 보라, 괜찮니? 왜 웃고 있어? 내가 구해줬어. 행복한가 봐. 아이고, 불쌍해라. 너 억지로 꿀들을 뺏기고 있었구나. 오지 마요. 오지 마. 야, 들어가자 그냥. 뭐야? 콜라 안에 탈출구가 있었었어. 아니, 저축하는 사람이 자꾸 쫓아. 잠깐만, 우리 빨리 도망쳐야 돼. 뭐야? 날개 동굴에 입장하려면은 날아서 입장해야 된다는데? 아까 벌리자. 우리 구해준 벌들을 타자. 벌들이 우리를 태워주고 있어. 빨리 일로 가. 이 녀석들 어떻게 거기 간 거지?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기 못 오는 거 같은데? 어? 가고 싶구만. 또잉? 그러면 우리 이제 안전해진 거 같은데? 그니까. 거기서 또잉? 이상한 치과 의사를 피해서 우리가 날개 동굴에 있으니까 안전한 거 같아. 요야, 우리는 이 벌 빨리 탑승해봐. 자, 비행하고. 자, 아무래도 우리 이빨이 너무 이제 뽑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안전한 병원으로 가자. 따라와. 너네 거기서. 자, 일로와. 미호야. 아. 이제 우리 이런 이상한 치과 말고 진짜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거야.
아우 그래 저런 이상한 치과 갈 뻔했어. 야 저 선생님이 우리 쫓아오고 있는 거 같은데. 뭐? 선생님은 가버렸다. 자 우리 이제 치료받자. 그래요. 우리 괜히 무서워서 안 들어갔다가 이상한 선생님 만나고 정말 힘들었어. 앞으로는 탕후루 먹은 다음에 이빨을 깨끗이 씻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양치 양치. 선생님 제 이빨 치료해주세요. 저 또요. 자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아볼까? 미호야 우리 이제 이빨 잘 닦자 알겠지? 그래 우리 열심히 닦자. 선생님 치료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이빨을 깨끗이 잘 닦고 이제 절대로 단 거 먹고 절대 그냥 안 자고 이빨 잘 닦을 거예요. 아 이빨 아파라. 탕후루 너무 먹었나. 이거 엄마인데. 엄마 이빨 안 닦았어요? 탕후루 너무 맛있더라. 엄마 또 먹고 왔잖아. 이빨 다 썩었네. 진짜.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빨 잘 닦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